백신 접종부터 각종 질병 치료까지 주사기는 사실 의료 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인데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주사기로 인한 사고가 의외로 상당히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혈액 매개 질환 감염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 또한 꼭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전기및 전자공학부 교수 정재웅입니다. 저는 반도체 소자, MEMS 등 주로 전자 소자를 가르치고 있고요. 우리 신체 조직과 같이 유연 신축성을 지닌 부드러운 형태의 바이오 전자 소자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주사기에 대한 오래된 기록은 고대 로마 시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원 후 1세기 로마의 아우렐리우스 코렐리우스 켈수스가 피스톤 주사기 형태의 도구로 합병증을 치료했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후 뼈, 상아, 은 등 다양한 소재로 만든 주사기가 사용되었는데요. 대부분 요도나 항문 등 인체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약물을 넣거나 아니면 우리 피부를 째고 그 상처에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조금 더 정밀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약물을 주입하기 위해 여러 실험이 이루어졌는데요. 그중 하나가 깃털펜을 활용한 실험이었습니다. 깃털펜을 자르면은 속이 빈 튜브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 공간을 활용해 보려고 했던 거죠. 제대로 활용되지는 못했지만 시간이 흘러 1844년 아일랜드 내과 의사인 프랜시스 린드가 속이 빈 바늘을 개발하게 됩니다. 지금과 같이 현대적인 형태의 주사기는 19세기 프랑스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1853년 프랑스 리옹에서 근무하고 있던 외과 의사 샤를 가브리엘 프라바츠와 알렉산더 우드가 피부의 안쪽에 주사할 수 있는 최초의 피하 주사기를 개발한 것인데요. 피하 주사기는 약물 투여 전 피부를 미리 절개하지 않고 피부 속에 침투해서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 이후 주사기에 눈금을 추가하는 등 주사기가 굉장히 빠른 발전을 이루어내었는데 1946년에는 주사기 몸통과 피스톤 규격이 같은 유리 주사기가 개발되면서 주사기마다 짝을 맞출 필요가 없어서 편의성이 굉장히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다만 대량 감염 사태를 막기 위해 매번 고온, 고압, 소독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1950년대 플라스틱으로 만든 일회용 주사기가 개발되었고 현재까지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현대에는 주사약이 담긴 앰플의 미세 유리 조각이 주사기 안에 포함되어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한 필터 주사기, 주사바늘 취급 부주의에 따른 2차 감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주사기 등 다양한 기능성 주사기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부터 각종 질병 치료까지 주사기는 사실 의료 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인데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주사기로 인한 사고가 의외로 상당히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 피해자만 수십 명에 육박하는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고가 발생합니다. C형 간염은 혈액을 통해서 감염되는 병으로 우리 피부나 눈이 노랗게 변하는 황달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치명적인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데요. 조사 결과 주사기를 재사용했다는 점이 밝혀집니다. 모든 주사기는 사실 한 번만 사용하고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용 절감, 귀찮음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이유인데 그 사소한 이유 때문에 주사기를 재사용할 경우 이번 사례와 같이 B형, C형 간염, 그리고 인체 면역 결핍 등 심각한 혈액 매개 질환 바이러스 감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16년 의료법에 일회용 주사용품 관련 재사용 금지 조항이 신설돼서 굉장히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019년 파키스탄에서는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해서 에이즈를 일으키는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인 HIV 확진 환자가 1,100명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이게도 이 중 12세 이하의 아동이 900명에 육박했는데요. 소아과 의사가 쓰레기통까지 뒤져가면서 주사기를 재사용했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이런 피해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의료진이 주사바늘에 찔리는 사고 또한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주사기 재사용과 마찬가지로 혈액 매개 질환 감염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 또한 꼭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 여러 방안이 고심되고 있는데요. 저희 연구팀에서는 인체의 삽입 시 우리 체온에 의해서
부드러워지며 주삿바늘 자체가 흐물흐물해지는 정맥 주삿바늘을 개발했습니다. 본 주삿바늘은 액체 금속의 일종인 갈륨을 이용해서 제작되고 그 표면을 생체 적합성 폴리머로 코팅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이 갈륨은 녹는 점이 약 30도이기 때문에 상온에서는 딱딱한 형태를 지녀서 우리 몸에 쉽게 삽입이 될 수 있고 우리 몸에 들어간 이후에는 이 갈륨이 액체로 변하기 때문에 주삿바늘이 우리 조직처럼 부드러운 형태로 변해서 혈관 손상 없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약물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사용한 주삿바늘은 갈륨의 과냉각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 주삿바늘을 빼낸 후에도 계속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바늘 찔림 사고나 비윤리적인 재사용 문제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도 주삿바늘 찔림 사고나 재사용을 막기 위해 안전 주삿바늘이 개발되기도 했는데요. 기존 안전 주삿바늘은 뾰족한 바늘을 덮는 보호 장치를 주사기에 추가한 형태로 제작되기 때문에 재사용 문제는 막을 수 있지만 바늘이 딱딱한 형태로 제작되기 때문에 혈관 손상이나 염증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는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개발한 흐물흐물해지는 주삿바늘은 체내 사용 중 그리고 사용 후 발생할 수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장점과 차별점이 있습니다. 이미 기존 주삿바늘이 환자 치료에 있어 광범위하게 그리고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주삿바늘로 인해 염증이 발생해서 고통을 받기도 하는 등 다양한 불편함을 겪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찔림 사고나 바늘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저희는 체내에서 부드러워지는 주삿바늘 연구를 통해서 환자와 의료진들이 좀 더 안전하게 그리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의료기기를 제공하고 싶고 또 이러한 새로운 기술 개발을 통해서 전반적인 의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장점을 가진 주삿바늘이 널리 보급돼서 병원에서 쓸 수 있도록 대량 생산을 위한 제작 방법 연구를 진행하고 또 상용화를 위해서 제작 비용을 낮추기 위한 소재적인 연구도 함께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카이스트 연구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